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를 제멋대로 산정해 이자를 더 받아왔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적발된 KB하나은행과 시티, 경남은행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환급을 약속했지만 불씨는 전 은행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데 정작 칼을 뽑아든 금감원의 자세는 뜨뜻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확산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자체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하게 이자를 부과한 사례를 스스로 밝혀내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문제 때도 은행들 자체 조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한바 있어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소비자연맹 등에서는 금감원이 직접 나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은행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뭘 할지는 명확한 방향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금감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은행마다 또 대출 상품마다 사정이 달라 금감원이 지난주 발표한 부당대출 금리 사례조차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소득자료 제출을 원치 않아 다른 대안을 찾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력란이 비어 있으면 다 부당권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부당대출금리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 판단도 뒤로 미뤘습니다. 초유의 금리 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수준에 멈춰선 겁니다. 세 곳의 은행은 지난 5, 6년간 잘못된 이자를 받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금감원은 이긴 시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